안녕하십니까, 훈입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 지금 양평의 아파트들이 4,000세대 이상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에 대한 신설 요구가 많은데 일단은 한라 비발디가 세대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한라 비발디에서 양평 초등학교까지 한번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들의 초등학교 배정, 아파트들마다 어느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12시 46분에 여기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도를 좀 봐야 돼요. 지도를 보면서 초등학교들이 어느 초등학교로 배정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읍에 있는 아파트들이 세 군데 빼고는 다 양평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세 군데를 먼저 알아볼게요. 양평동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는 아파트들은 하나 포레나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리버파크 어반 아파트가 있습니다. 롯데마트 뒤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 공흥지구 에 생기는 휴먼빌이 양평동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휴먼빌 같은 경우는 양평동 초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도보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리고요. 초등학교를 다니기에 가장 유리한 아파트가 공흥3지구 롯데마트 옆에 휴먼빌이다 라고 알려드리면서 요 세 개의 아파트들 양평동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파트들은 양평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되는데요. 휴먼빌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도 양평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양평 역 바로 앞에 있는 센트럴파크 서밋은 당연히 양평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되겠죠.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도 양평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샵 리버폴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양평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정은 안 나와 있지만 양평 리버폴의 옆에 조합원 아파트와 일반 분양 같이 하게 되지만 하늘채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아파트도 거의 한 5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양평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양평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양평 초등학교는 증설이 확정되었고 양평 동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설은 안 되고 증설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왜 신축이 안 되느냐? 일단은요, 기준을 보면 4,000세대에서 최대 6,000세대까지 들어와야지, 아파트가 들어와야 신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신설이 이 애매한 기준이기 때문에 교육부 같은 데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웬만하면은 신설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 사실 건설사나 시공사 이런 곳이랑 협상을 해서 기부채납 같은 방식으로 초등학교를 신설로 가는 거였으면 그나마 조금 가능성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일단 비용 문제나 이런 것들도 세금 문제가 많이 걸려있고 교육부는 워낙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신설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양평읍 상황은 이렇고 강상면에도 아파트가 두 개가 더 들어오죠. 일단은 병산 2지구에 219세대가 들어오는데 이쪽은 일단 강상면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강상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되고요. 양평대교 쪽에 이쪽도 이제 아파트가 하나 더 들어올 건데요. 이쪽 아파트도 당연히 강상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양평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인 다 문제이기 때문에 기사나 이런 걸 잠깐 보시면 초등학교 신설 난항, 최소 기준인 4,000세대가 훌쩍 넘는다. 그런데도 교육부에서는 허가를 안 내줍니다. 신설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는데 6,100세대, 학생 수만 1,500명이지만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설립 승인이 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웬만하면 신설 허가 안 내줍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과밀학급이건 뭐건 웬만해서는 초등학교를 신설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초등학교가 신설이 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신설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양평에 아파트나 주상복합을 지으려고 신청들을 많이 하지만 신청을 넣는 족족 다 반려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이유는 이대로 가면 신설 기준이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허가나 이런 거를 다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건설 허가도 안 내줄 정도로 초등학교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소식은 없을 예정이고요. 지금 뭐 조합원 아파트 얘기했지만 여기도 예정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벌써 다 예전에 허가가 나 있는 거기 때문에 교평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 아파트들 외에는 새로 신축 아파트들은 당분간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아파트 허가가
학교 때문에 계속 건설 승인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400세대 뭐 500세대 이렇게 들어오는 세대는 계속 반려될 거고요.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좀 대규모 대단지 세대가 들어와야 이게 학교 협상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500세대 말고 뭐 2,000세대급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초등학교는 저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평에 다시 또 대단지가 들어온다는 것도 조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소규모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빌라나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들어오는 데는 지장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제가 초등학교 배정표를 띄워드렸는데 양쪽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다 양평중학교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자,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신설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 중학교는 신축 건설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증설을 해주는 걸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증설이 무리 없이 깔끔하게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증설이라도 해서 어떻게 하지만 고등학교는 나중에 시간이 가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평초 주변으로는 뭐 해머러 아파트, 코아라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구축이지만 역세권이면서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구축이지만 매력이 있는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신축 많이 알아보시는데 이런 구축 같은 경우도 입지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찾아보시면 이런 아파트들 실거주 목적으로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초등학교에 다 왔는데요. 한라 비발디에서 제가 걸어왔지만 대략 12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양평 신축 아파트들의 초등학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 비발디부터 양평 초등학교까지 걸어서 12분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 끝!